1999년 5월 30일 중국 베이징 스징산 홍다 23번 단지에서 무려 8명의 여성이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최고 연장자가 고작 24세였고 가장 어린 사람은 17세 소녀였습니다. 그녀들이 받은 상처는 총 100군데가 넘는데 아주 잔인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범인은 항상 그녀들 옆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녀들을 잔인하게 해쳤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사건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1999년 5월 30일 새벽 4시경 베이징 경찰은 한 통의 긴급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 속 한 여성이 급하게 빨리 오세요.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쳤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긴급 상황의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자 사람을 놀라게 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붉은 액체에 잠긴 채 미니버스 앞에 누워 있었는데 그 붉은 액체는 사무진 문까지 흘러갔습니다.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자 방이 3개가 있는 집 안에는 전부 붉은 액체로 물들었고 바닥에는 발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의 문 앞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 북쪽의 붉은 액체 속에는 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경찰이 남쪽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5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어떤 여자는 벽에 기대어 있었으며 또 어떤 여자는 침대 위에서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숨지게 된 여자를 포함하면 피해 여성은 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8명의 여성을 그렇게 잔인한 수단으로 숨지게 했을까요? 경찰은 최대한 빨리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우선 피해자를 조사하여 유력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법의학자는 피해자 8명의 몸에서 여러 군데 자상을 발견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상처들은 전부 같은 도구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숨진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당초 8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범인은 도대체 왜 이런 악독한 짓을 했을까요? 경찰은 우선 피해자 8명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8명의 여성은 복권 진드기 공예품 유한공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석경산 홍대 23호는 그녀들의 기숙사이자 사무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 있는 보석 판매장에서 쇼핑 가이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 중 한 명은 다른 지방에 있는 회사 사무실의 직원이었는데 사건 전날에 베이징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녀들이 모두 고급 보석을 판매하는 영업 측에서 경찰은 범인이 그녀들의 직업을 알고 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훔치려고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건 범인은 사건 현장에 있던 모든 현금을 훔치지 않았고 그냥 그녀들의 핸드백에 있는 현금만 들고 갔지 서랍에 있는 현금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단순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8명은 전부 타지 사람으로 이를 위해 베이징에 정착했습니다. 서비스업이라 매일 일찍 집을 떠나 늦게 귀가했습니다. 단순 서비스업에 복잡한 대인관계도 없는데 그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과 원한을 갖게 되어 목숨까지 잃게 되었을까요? 경찰의 조사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 팀원들은 범행 현장을 조사하다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DNA는 8개가 아닌 9개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은 현장에 남겨진 여성용 슬리퍼에서 9번째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슬리퍼에 찍힌 붉은 발자국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에 경찰은 범인이 양말을 신고 방 안으로 몰래 들어갔는데 발을 다쳐 할 수 없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슬리퍼를 신게 돼 슬리퍼에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과 붉은 자국 등으로 보아 범인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8명의 키는 168에서 174cm 정도의 큰 키에 건강한 20대였는데
어쩌다 한 명의 범인에게 참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전담팀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경찰은 곧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피해자 7명은 전부 잠옷차림이었는데 그녀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현장의 양말 자국을 확인한 결과 범인은 양말을 신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범인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범인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건 그 범인이 근처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아 양말만 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발자국을 수집했습니다. 곧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피해 여성들의 이웃 자오 렌룽이었습니다. 그 당시 37세의 자오 렌룽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그는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했고 임금도 높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자오 렌룽은 공작기계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23호 아파트에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오 렌룽 상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업무에 아주 긍정적이며 전과나 나쁜 습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행복한 삶을 살고 일에 최선을 다한 그는 정말 8명의 젊은 여자들을 해친 범인일까요? 경찰은 자오 렌룽의 기본 정보를 파악한 후 그에 대해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아주 긴장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심문하는 과정에서 자오 렌룽의 대답도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사건 당일 저녁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지 물었을 때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한 게 같은 층의 다른 이웃들은 사건 당시 전부 이런저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바로 옆집에 사는 자오 렌룽은 어떻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까요? 경찰이 사건에 대해 계속 질문하자 자오 렌룽은 정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된 건 경찰이 주민들의 발자국을 수집하려고 했을 때 자오 렌룽만 볼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하여 아주 불만스럽게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발자국을 남길 때에도 그는 아주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들고 발을 구부리며 바닥에 디디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그를 위협하자 순간 그가 겁을 먹게 되었는데 경찰은 그 틈을 타 그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오 렌룽이 재수라는 증거가 없어 경찰은 할 수 없이 자오 렌룽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이 다시 자오 렌룽을 심문할 때 그의 발자국 확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오 렌룽의 발자국은 사건 현장의 계단과 문 밖에서 발견한 붉은 발자국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오 렌룽이 범인이라면 그는 어딘가를 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의 명령에 자오 렌룽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며 잠깐 멍하니 있더니 침착하게 담배 한 대 주세요. 그리고 물 한 잔도 더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담배와 뜨거운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이후 자오 렌룽은 옷을 천천히 풀더니 다리의 상처를 경찰에게 보여주며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여름을 지내 가을이 되었을 때 피해 여성 8명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자오 렌룽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매우 아름답게 차려입고 자오 렌룽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범인은 후줄근한 본인을 돌아보며 같은 아파트에 살며 본인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그녀들이 왜 이렇게 겉모습보다 차이가 나는지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들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다 그녀들이 복권성 출신으로 베이징의 한 대형 쇼핑몰의 보석 가게에서 쇼핑 가이드 일을 하고 있으며 수입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오 렌룽은 더욱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했는데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는데 왜 젊은 그녀들은 매일 멋있는 옷을 입고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그는 기술도 문화도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들보다 본인의 수입으로 부자가 된다는 건
꿈만 같았습니다. 자우렌룽은 영웅 소설에 매우 집착하며 영웅처럼 세상에서 살아있는 걸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커 그는 이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마음속에서만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웅이 될 수 없다면 악당이 되자. 이런 사악한 생각은 자우렌룽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으며 적절한 기회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999년 5월 30일 그 사악한 씨앗이 마침내 성숙해졌습니다. 자우렌룽 집의 동남쪽 창문은 여자들의 기숙사 베란다를 향했습니다. 그는 머리만 창밖으로 내밀기만 하면 그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훤히 보였습니다. 여러 번의 관찰 끝에 그는 옆집의 발코니가 봉쇄되어 있지만 발코니의 창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발코니의 대문도 밤새 열려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날씨는 아주 무더웠는데 자우렌룽의 아내는 출근했고 아들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우렌룽은 아무리 애써도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잠을 방해하자 안 그래도 증오하던 찰나에 결국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기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203호실의 발코니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 범행을 저지르기 딱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옆집 여자들이 잠든 걸 지켜보고 열린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203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조롭게 집에 침입했다고 생각했을 그때 한 여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맙소사, 도둑이 들었어. 여자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자우렌룽은 비명에 당황해하며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자신이 상대방을 몇 번이나 찔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미 정신을 잃은 자우렌룽은 이때 멈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있는 여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자우렌룽은 그녀들의 핸드백을 뒤져보았는데 현금을 별로 찾지 못해 급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우렌룽은 현장을 떠난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외딴 곳으로 가 손에 묻은 흔적을 깨끗이 닦고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그의 아들은 집에서 곤히 자고 있어 아버지가 어떤 사악한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1999년 6월 15일 자우렌룽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999년 6월 18일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1지부는 피고인 자우렌룽에 대해 고의상해 혐의로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자우렌룽은 고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극형을 선고받고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7월 21일 오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고급인민법원장이 내린 극형 집행명령에 따라 자우렌룽의 극형을 집행했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여러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에 문을 열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문을 닫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마 8명의 여자는 창문을 닫지 않아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여 결국 목숨을 잃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